모든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좋습니다. 성냥길이가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라고요? 뭐 관심도 뭐 사이비 종교라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국민들입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저도 대한민국에 30년 동안 살면서 나름대로 이 사회를 위해서 살기 좋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함께 구성만 들어서 그 산 한 병의 심이 들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고 세금도 내고 이 나라가 그동안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토록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진심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격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까? 국제 상식에도 맞지 않는 프랑스에 가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나요? 또 제재 완화를 부탁했으니까 누굽니까? 북한의 하수인입니까? 옳소! 간첩입니다. 간첩이 대통령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한심하고 한심합니다. 그러나 그자는 진정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미 보궐선거의 임기는 끝났습니다. 그자는 불법적으로 청와대를 정념하고 있고 지금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견제 제재가 대한민국을 향해도 가해질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이 정권의 잘못된 선택은 다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제1 미군 기지에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허가를 내는데 30일 전에 신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은 과거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많은 기밀 정보가 북으로 넘어갔으면 이러한 조치를 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베 총리가 북한을 접촉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폼페이오 장관이 제안한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아베 정권에서 가장 신경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면서 키타무라 정보관을 미리 물밑 접촉을 하도록 이렇게 다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헨리 할리스 대사가 말하듯이 지금 현재 미국은 진심으로 북한 레짐 체인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이 3대 독재 사이코 정권을 김씨 3대 완전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온갖 계획을 세우고 슬기롭게 하나씩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해리스 대사도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오로지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 발맞춰서 가는 길만이 그 길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심이나 자신의 이익을 다 희생시키고 다 버리고 매주 태극기와 전자기를 손에 들고 이렇게 이 나라의 발전과 행복을 외치고 있는 고름간 분들입니다. 옳습니다. 우리 태극기 국민들은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앞으로 미래에서 아시아와 전 세계 지도국가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절대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문재인 정권 아작내자! 아작내자!